야, 이제 혹시 엔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잡. 네, 우리 이하잡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투잡이 아니에요. 옛날 투잡 했잖아요. 투잡. 요즘에 제가 또 이렇게 디지털 쪽으로 교육 상담 이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검색어 관련된 게 무엇인가 하고 많이 알아봐요. 가장 첫 번째 요즘에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재택 알바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근무하는 게 재택에서 하는 거를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평생 직장이라는 게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를 채면서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또는 본인 퇴근 후에 엔잡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흔히 엔잡이요, 전자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책으로 판매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을 거고,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유튜브로 컨텐츠를 뭐 만든다든지,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김민진 날개님이랑 우리 이하빈 날개님 카톡으로, 예,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한번 써봐 주세요. 자, 그래서 이 강연의 날개가 우리끼리니까 아주 편하게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날개가 이 경험해본 거 여기다 써봤어요. 자, 여기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크몽 그립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여기다 지금 보이시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크몽 그립 숨고 타링 유튜브 스킬 라이브 디디 캐스트 라이브 클래스 102 클래스 유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아, 요게 요즘에 핫하게 이 엔잡 관련한 이슈가 되는 그런 거예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냥 비밀 막 알려드려요. 지금 이거 안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미리 다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귀로만 듣고 있으니까 채팅으로 알려주시고요. 김민진 날개님은 혹시 어떤 쪽으로 역량을 키우고 싶으세요? 네, 그 역량을 저는 지금 사회복지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똑똑해 보이시더라 했어. 네, 완벽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게 아주 얌딱지다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이 사회복지사가 지금 바로 빛을 발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 인식이 많이 사회복지하면 보편적이지 않고 어떤 특정 분야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미래를 많이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시장경제잖아요. 이런 쪽에서 복지의 그런 경향성들이 이런지라는 개념이 이제 보편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실버 시대로 해서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아동을 했던 전문가들이 어른들도 하겠다라는 감이 와요. 아동하고 이제 시니어하고 옛날에는 뭐 아이들만 하는 어떤 전문가 이랬는데, 이 아이들의 전문가가 이제는 그대로 와서 시니어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 교육, 기업 교육, 상담사, 그다음 사업 어떤 그 컨설팅 이런 개념들이 옛날에는 딱딱 구분이 지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통합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관계적인 교류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민간은 민간 사업만 했는데 민간 사업이 학교로 들어가고 요즘에 들어보셨죠? 초등학교에서 대학생들을 튜터로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을 튜터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 과외예요. 튜터로 정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하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래서 민간과 정부 사업, 사회복지, 공공시설이 통합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엇이냐? 전문적으로 내가 사람에 관계하는 기술을 준비되어 있으면 그 전문가들은 민간, 공공기업, 사회복지 어디를 분야를 통틀어도 어디를 가도 엔잡. 네, 전문가로서 활동할 것이 많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평생 직업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라 말처럼 평생 직업의 시대다. 네, 이제 아동 중에서도 이제